사람과 함께 문화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내손동에서 사는 임현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원비, 박태하 부부 작가가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쓴 전국 축제 자랑, 이상한데 진심인 K축제 탐험기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알 법한 강릉 단오축제나 벌교 꼬막축제 같은 것도 있는데 전혀 이런 것이 축제가 되나 싶을 정도로 이색축제인 젓가락축제라던가 의좋은 형제축제 아니면 메뚜기 튀김도 먹고 거기다가 굼벵이 특제 주스라던가 삶은 돼지코로 먹기 대회를 하는 완주 와일드 푸드 축제 등 12개 지역 축제를 진지와 유머를 오가면서 쓴 에세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굉장히 그리운 시간이었는데요. 2019년에 두 부부 작가가 다니면서 한 지역축제 탐험기가 굉장한 간접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역축제에 임하는 주민들의 감동을 유쾌하고 또 애드립이 가득한 언어로 재미있게 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축제를 소개하거나 좋은 점만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축제 뒤에 있는 씁쓸함까지도 날카롭게 파헤쳐서 써주셨어요. 단오제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바로 창포물에 머리 감기. 살면서 창포물을 본 적조차 없는 우리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체험부스에 가서 인당 2,000원을 낸 뒤 뒤쪽으로 안내받았다. 커다랗고 파란 바케스에서 플라스틱 바가지로 창포물을 퍼 끼얹으며 머리를 싹싹 야무지게 감겨주셨고 저쪽으로 가라며 떠민 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주르륵 놓인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주변 머리는 없고 감을 머리만 있었던 우리는 잔뜩 어색한 얼굴로 엉거주춤 선 채 머리 감겨지는 서로의 모습이 너무 웃겨서 체험장에서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웃어댔다. 제가 소개해드릴 또 하나의 책은 그림책인데요. 이지은 작가의 이파라파 야무냐무라는 그림책입니다. 작고 하얀 마시멜론과 까맣고 커다란 털숭숭이 서로 다른 존재가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감정을 지닌 존재라는 것, 서로 다가가는 노력과 용기가 있을 때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